네, 요즘 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부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창업에 관한 알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자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공부방 창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요즘에 워낙에 고학력 주부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그래서 창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좀 손쉽게 특히나 이제 주부라는 상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창업이 뭘까, 관심을, 공부방 창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방.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근데 공부방 그러면 이제 약간 과외도 다음에. 생각나고, 또 하나는 그, 방과 후 같이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모아놓고 애들 봐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건가요? 공부방 창업은 이제 과외랑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과외는 이제 아이들을 엄마들이 직접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라면 공부방 창업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해준다거나 좀 케어에 많이 더 이렇게 쏠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과외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적으로 많이 케어를 숙제도 봐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요? 숙제도 봐주시고? 숙제 뭐 그거는 이제 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책상 하나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공부방 창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공부방 창업을 하더라도 일단은 가정집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공간 활용이 있어서 책상 하나 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쪽에서 공부를 가르치면 대기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숙제 같은 거 가질 수 있는 자습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개는 두 개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한쪽에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 한쪽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엄마가 스스로 아 내가 이걸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협조가 우선은 있어야 이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겠네요. 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잘 무슨 사무실이나 뭐 학교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와도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걸가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선 되겠네요. 그리고 그 꾸미기는 이제 아이들 공부에 좀 맞춰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 될 수 있도록 재량껏 꾸미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줘야 된다. 일단 이런 생각 자체가 뭔가 많이 그렇죠? 알아야 될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게 공부방 창업의 형태가 대부분은 이제 동아 100점 수학 교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 그 프랜차이즈들에 의해서 이제 등록을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본사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평균적인 기준적인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요즘에는 또 워낙에 고학력 주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4년제 이상 대졸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나왔다 그래도 이제 조금 지나가면요. 애들 공부 봐주기가 봐주신 적 있으세요? 뭐 웃을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제 지금 제가 중학생인데 수학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주기가 어려워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들 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뭐 아주 어리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자격 조건은 대충은 그렇고 이게 지금 필요한 분들 같이 좀 모여갖고 열어도 가능한가요 이게?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운동창업은 좀 어렵다. 근데 공부방이 1인 원장 체제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2인 이상의 보조교사를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체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지만 주부들은 자기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 교육해주면서 가르쳐주면서 다른 아이까지 이제 봐줄 수 있고 또 이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참 장점이 있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내 아이를 가르치다가 공부방을 운영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물론 엄마와 선생님으로서 경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적당히 잘 조절한다면 어렵지 않게 같이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프랜차이즈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아까 이제 몇몇 이렇게 있는 데에서 본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제 본사에서 그 뭐 동영상이라든지 교육 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엄마가 그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시스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네. 아이들에게 강의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전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자체를 대부분 많이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 창업에 대해서 몇 주 얘기를 해봤지만 이 모든 업종마다 좀 트렌드라는 게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창업에도. 네, 이 공부방 트렌드는 요즘 어떤가요? 네, 네, 공부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가르치는 것도 물론 티칭도 중요하지만 네. 아이들의 학습 태도라든지 그 진도라든지 이런 거를 코칭해주는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부방 창업에서도 이 코칭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그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뭐 교재라든지 이런 네. 교육 시스템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 교육 그 원장님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따로 훈련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돈은 될까요? 잘 아니 아이들이 이제 많이 중요하죠. 오면 그렇죠. 네. 많이 오면 뭐 많이 그럼요. 수익은 어떤가요? 네, 우선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본사에 다 제공을 일정 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교재비를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고 원비 수준은 대략 학생 한 명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제 네. 물론 한 과목만 하느냐 전 과목을 다 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네. 보통 공부방 하나당 15명에서 20명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네.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면 네. 사업이죠. 네, 사업이에요. 사업이죠. 사업이에요. 네. 근데 15명이나 20명 어떻게 모으죠? 저 그거 모을 자신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모아야 돼요? 그게 네. 그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외는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데 네. 이 공부방이라는 거는 동영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도 원장님들이 그 움직일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학생을 받는 게 과외보다는 많은 학생을 받는 게 가능하고요. 또 단골 손님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 네. 에게 좀 잘 해주는 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뿐만 네.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진도가 되고 있고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을 해주면 부모님들께서 많이 좋아들 하시죠. 네. 네. 신뢰가 아무래도 네, 엄마를 잡아줘. 아이들은 사실 엄마 가라 그러니까 가지. 그쵸? 예, 네. 엄마 가라 그러니까 가지.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네. 아직 그런 때는 아니니까 네. 엄마들을 잡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할까? 이렇게 뭘 돌려야 되나? 수지라도 돌리고 그것보다도 네. 성적이 일단 오르면. 네, 한 명이 오르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네. 나는 행주라도 돌려야 되나 생각했는데. 어떡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최 선생님은 네. 이제 중학생 아들도 네. 있으시고요. 공부방 보낼 의향 있으세요? 저는 뭐 진짜 오늘 들어보시니까 초등학교 때 네. 저희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보냈었죠. 근데 지금 중학생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알아보고 네. 중학생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면 학교에서도 늦게 오는데요. 학교가 또 일찍 오거든요. 그게 이제 더 문제인 거예요. 어디를 맞아요, 보낼 맞아요, 데가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킨다고 해서 전략을 잘 짜시면 사업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네요. 네. 매력이라고 한다면 좀 정리를 해보죠,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정에서 또 주부라는 역할도 같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정에서 네. 내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공부방 창업의 가장 큰 매력이겠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게 교육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남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아이를 같이 돌볼 수 네. 있다는 거 그게 주부들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네. 가장 크게 난 기사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초중고가 다 놀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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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공부방 창업 면에서는 좀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죠. 네.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토요일마다 전문으로 해서도 할 수 네. 있고요. 예.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